안녕하세요. 저희들 맞습니다. 김정선의 딸마다 좋은 날. 또 만났네요.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당신과 헤어질 때면 자꾸만 아쉬워지네.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언제 붙이게 될까요? 내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행복한 모습 또 네, 즐거운 기운 가득 안고 달려왔습니다. 자, 날마다 좋은 날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귀한 시간으로 이끌 트로트 가수 한상 퀴에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상규 씨, 무더운 여름에 어디 좋은 데 다녀왔어요? 아유 그럼요. 저는 네. 제 휴가 동안에 네네. 영시 축제도 보고요. 아하. 또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네. 일손도 거들고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랑도 먹고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네. 아니 저도요 네. 이 더운 여름 핑계 삼아 네. 네. 휴가 이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 강아지들하고 오. 좋은 데도 가고요.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제 사랑하는 또 우리 남편과 함께 네, 그동안에 못다 했던 그런 재미진 일들을 재미진 오. 날들을 만들면서 또 더위 핑계 삼아서 지내봤는데 어우 괜찮더라고요. 아니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참 네. 그 안타까운 소식도 네. 참 있었습니다. 아, 맞아. 아니 네. 상규 씨 집안은 괜찮았어요? 어, 저희 집도 네. 그 집중호우에 그 피해를 네네.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네네. 정말 네.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정말
네. 망연자실하고 네. 속상해하고 네. 하지만은 또 네. 희망을 놓지 않으면은 또 네. 좋은 일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아, 네. 또 맞아요. 가서 좋은 마음으로 네. 또 일손 거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 옥수수 그 다 키워놨는데 맞아요. 그거 쓰러졌다고 너무 아쉬워하고 네. 네. 갖고 있던 그 작물들이 그 태풍에 휩쓸려 간 그 뒤에 그 허망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맞습니다. 네. 아우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의 손길은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네. 또 여러분들이 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하나잖아요. 네네. 정말 또 이 어려운 곳에 네네. 또 힘든 곳에 가서 네네. 많이 도와준다고 제가 또 뉴스에서 또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이 네. 나고 또 네. 농가에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네. 정말 힘드시겠지만 네. 힘 내셔야 합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들이 정말 뛰어가서 도와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이라도 응원할 테니까는요 꼭 힘내셔서 다시 복구하셔서 좋은 결실들 만들 수 있도록 힘내주세요. 파이팅!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대단한 뮤지션 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 처음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저같이 귀한 그런 어허? 분들인데요. 귀한 분들. 네, 네. 이분들에 대해서 네. 잠깐 힌트를 드릴까요? 네. 아 그래요. 어떤 분들? 옛날 네. 영화를 보시면 네. 그 노래 그 간주 네. 부분을 맡아서 네.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아, 옛날. 네, 옛날 영화 같은데 아니고. 보면은 네. 그 검은고도 아니고 가야금도 아니고. 네네. 뭐 서서 연주하나요? 서서 해도 네. 되고 앉아서 해도 아하, 됩니다.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네. 아, 우리나라 악기인가요? 그것은 네. 모르겠어요. 아 저는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주름 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건반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악기. 맞아요. 네. 그 악기가 네. 바로 네. 아코디언이라는 아하. 악기인데요. 네. 네, 이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네. 정말 과거와 네. 현재를 넘나드는 네. 그런 대단한 와. 뮤지션들이 네.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아코보코 네. 지금 단원들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유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그 옛날의 추억에 네. 빠져볼 수 있게 네. 또 노래에 쭉 네. 빠져볼 수 있게 네. 저희가 아코포코 팀이 네.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행복한 무대로 같이 출발. 뽀뽀.
캠프 김영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저희들은요 대전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네, 커먼즈 필드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사랑의 송송송 센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천사들이 내려왔나?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옷 입고 나오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맞아요.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쿠푸코 앙상블 팀인데요. 저는 거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방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포코 앙상블의 한은실입니다. 와, 우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포코 앙상블 유정순입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네. 자, 세 분이 오셨어요. 앙상블 단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단원이 세 분인가요? 아니면 더 계신가요? 아, 저희 아코포코는 세 명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영시축제도 나가시고, 아, 네네. 뭐, 무대가 예, 대단했다고 저희 제작진이 뭐, 이야기 자랑을 하나 늘어놓으시던데요. 어떠셨어요? 네. 네. 좋았어요. 아니 좋아. 네. 아니 칭찬은 내가 못하지. 네네. 지금 네 노래가 아닌 악기 가지고 지금 세 분이 네, 네 무대를 지금 주름 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아코디언으로. 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코디언 연주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에 되게 좀 생소합니다. 네. 이 아코디언이라는 이 악기 자체가. 그러니까. 네. 네. 옛날 영화나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악기인데 어떻게 하다 이 악기를 접하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아, 네. 저는 엄마가 먼저 악기를 시작하셨는데 네네. 저한테 이제 해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하게 됐거든요. 아코디언을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동호회에서 하시다가 네네. 그랬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반려악기라고 할까요? 아하. 저는 피아노를 네네. 전공했는데 네네. 피아노보다 훨씬 더 매력 있고 네네. 네. 요즘 아코디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아니, 아코디언 주름이 많잖아요. 네. 주름 상자. 주름. 네, 네. 아, 네. 주름 상자에 피아노 같은 건반이 네네. 올겐 같은 건반이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아니 참 옆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우리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운치 있어 보이고 네네. 장난 아닙니다. 네. 그 분위기가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네. 이게 연주하시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정말 네. 더 빠져들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쉽진 않은데 자 우리 쭈쭈에 계시는 우리 류정순 우리 연주자님은요 네. 아코디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지금 8년째 되어가고 있고요. 8년. 저는 어릴 때 네. 작곡을 전공했었고요. 다시 사회복지를 하면서 저 아코디언이 네. 이제 다른 분들께 봉사활동을 가면서도 네네. 너무 좋은 악기로 네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예, 너무 좋은 악기로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는실 연주자님은 그럼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셋 중에서 제일 한 지가 조금밖에 안 됐어요. 한 4년 정도 이제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4년에 그렇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두 양쪽에 있는 이제 선배님들이 네. 이제 도와주시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조금씩 도움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리듬박스 넣어야 되고 쳐야 되고 음악하고 관계가 없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도 아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 선생님이랑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네네. 권유를 받아서 사실은 네네. 시작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습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안을 하셨을 때 네. 이게 정말 다루기 쉬운 악기는 아니잖아요. 약간 후회도 하셨을까요? 혹시? 사실 하기 전에는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한 2년 정도 전에 한번 얘기했다가 제가 후에 이제 네네. 시작을 하고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 후회는 하진 않아요. 하고 나서는 사실은 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네네. 하긴 하는데 네. 사실 하고 나서 후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리정순 연주자님은 우리 리더이신 방진선 예, 연주자님하고 무슨 네.
교류가 이전에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네. 방진선 연주자하고 네. 같이 거의 악기를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희 둘이 이니셜도 같고 나이도 거의 이제 제가 언니긴 하지만 비슷해서 네. 저희 한은실 선생님 오시기 전에는 저희 둘이 JS 듀오로 아코디언 앙상도 팀으로 저희가 활동을 네. 했어요. 아. 이니셜도 같고 아, 그래.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연주 아코디언을 네. 연주하는 연주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네. 지금 또 예, 형제처럼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노래를 작곡한 선생님이 아코디언에 푹 빠지셔가지고 콘서트장 가시면 쪽을 안고 앉으셔서 이 아코디언 연주를 먼저 하고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로 네. 푹 빠지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코디언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 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으려나 이럴 때 네 자 아코디언 자랑 연주하면 좋겠다. 네. 자, 어디서 누구부터 할까요? 자, 우리 류정순 네, 연주가님부터. 아, 네, 네. 저희 아코디언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쉬운 악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아코디언을 한번 접하면 쉽게 헤어나오실 수 없을 정도로 음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악기거든요. 네, 네. 한번 네. 네. 연주를 한번 해 보시기를 네. 권해 드립니다. 아하. 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실 연주가님은 네. 자랑해 주세요. 보통은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 같이 했던 팀 중에도 서른 네. 살의 아기 엄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7, 80 되신 분들까지 정말 네. 다양하게 아하. 여러 가지 장르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옆에 연주자님도 말한 것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네. 훌륭한 악기다는 그렇게 아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방진선 네, 연주자님은 네. 또 어떤 아코디언은 네. 저희 심장하고 가장 가깝게 놓고 연주하는 악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노래도 못하고 네, 네. 표현하기가 그랬는데 아코디언은 네.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성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코디언도 사실을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주름 상자를 열고 닫을 때 네. 호흡을 같이 해요. 그래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노래할 때 숨 네. 쉬듯이 아코디언도 네, 네. 호흡을 하는 악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호흡을 잘해야 되고 네. 어쨌든 너무 감성적이고 네네. 매력 있고 네네. 그런 악기라서 아하. 좀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뭐 어렵겠다라고는 네. 하겠지만 네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아코디언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또 특이하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 생김새도 그렇고 네. 뭔가 에피소드가 뭔가 있을 법해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아니 무대 갈 때마다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네. 저 무게가 가방이 무척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 어디 뭐 팔러 가나 보따리 장수인가 어디 들어가려면 살짝 눈치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괜히 이제 네네 괜히 상인처럼 네. 잘상인처럼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가끔 네. 아니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래요. 그런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네. 아코디언이라는 이 악기가 주는 매력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저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을 또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에게 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에 사는 퀴안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전 베트남 다낭에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대전에서 유학 중이고 대전의 한 대학에서 국문과 학생으로 있습니다. 네. 베트남보다 아주 많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특히 이번에 대전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영화를 찍는 게 있어서 주인공으로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보기엔 영 발령기인 것 같은데 감독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와우. 대전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셔서 네. 유학이 끝나고 베트남 갈 때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고마운 네. 대전 분들이 많아서 글을 이렇게 써보냅니다. 아하. 교수님들, 친구들, 네.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 감독님, 한국 친구들 네. 모두 고마워요. 네. 저는 좋은 노래를
선물로 이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가장 좋은 게 우리 날마다 좋은 날이 네네. 정말 글로벌로 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네. 글로벌 아니고 네. 글로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이 사연 보내주신 귀한 학생에게 네네. 보내주고 싶은 노래는 아, 네.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와우, 네네. 네, 정말 이게 아직 젊지만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네. 일이 많을 거고 넘어질 때도 많을 거고 하지만은 네. 이 좋았던 기억, 네. 한국에서 좋았던 기억 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하는 네. 바람에서 친구라는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괜스레 힘든 날 덕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케 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눈빛만 보아도 너라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은 너로니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든 친구도 하나야
유후! 이야, 너무 좋다. 네. 우리의 사연을 주신 우리 키완이라는 네. 예, 분이 아마 우리 상기 씨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든든하고 믿을만한 친구가 네 생겼었고 또 그 친구의 기운으로 네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만들어서 네 나중에도 꼭 생각할 수 있는 이 대전을 많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까지 우리 상기 씨가 마무리 너무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우리 또 아코디언 연주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에 맞는 연주 한 곡 또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유후! 네. 부탁합니다. 아니 옆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는 거 있죠. 네. 그렇죠? 네네. 제가 이거 듣는데 너무나 이 빠져드는 그 깊이 그래요. 정도가 네. 일반 음악은 고맙습니다. 해변이었다면은 일반 MR은 네. 아코디언으로 연주하는 그 네. 음악의 깊이는 진짜 심해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분이 연주하는 모습 봤어요? 네. 아, 그럼요. 세 분이 네. 연주하시는 모습이 표정이 다 틀려요. 아, 네. 근데 예, 어떤 느낌일까 네. 세 분이 막 와. 이런 생각이 예, 들곤 했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난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갑자기 네.
제 노래와 함께 좀 이렇게 연주까지 곁들이면 아 난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네네. 제가 부탁을 혹시나 한번 드려볼까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네네. 김정선 선생님의 네네. 그 목소리와 네. 이 아코디언과의 네. 그 콜라보 무대가 네. 만들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었어요. 잘 어울려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네.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하는데. 혹시 네. 아니요 너무 네. 좋을 것 네.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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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보고 싶은 얼굴로 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고 걸어도 눈을 띄고 걸어도 보이는 것이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거리마다 묶여지 거리마다 바뀌지 휩쓸고 지나가 황한 거기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띄고 걸어도 보이는 것이 초라한 모습 보고 싶으러 얼굴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띄고 걸어도 보이는 것이 초라한 모습 보고 싶으러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가 황한 거기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띄고 걸어도 보이는 것이 초라한 모습 보고 싶으나 얼굴 여러분 제 생각이 역시나 틀리지 않았죠? 정말 이 콜라보 무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네. 아코포코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그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가 네. 되는데 이제 네. 연말 12월 정도에 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10월 달에 제 개인 독주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네. 아, 네. 예당에서 네네. 이제 아코디언이 약간 클래식하지 않아서 조금. 네네. 그래서 대전에서 아코디언으로 예당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와, 네. 대단하네요. 네네. 어이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어유, 이 많은 분들이 이 연주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죠?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아코포코 우리 앙상블로 네,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네, 연주를 앙상블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계획은? 아, 네, 정기 연주회도 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는 네, 연주회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불러만 주시면 네 열심히 달려가서. 멋지게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래요,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오늘 아코디언 연주를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네, 아코디언 정말 좋아요. 자랑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자, 앞으로, 네, 이 아코포코 팀은 네, 어디까지, 네, 우리 대전 시민에게, 아니, 대한민국에게 알리고 싶으신가요? 꿈이 있다면? 아, 네. 저희는 아코디언으로 동요부터 클래식 네. 가요까지 와. 모든 음악을 섭렵해서 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코포코가 되겠습니다. 유후! 네. 또 우리 네. 하늘실 연주가님도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함께 했듯이 네네. 계속 함께 하면서 말한 네네. 것처럼 모든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네네.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대전에는 네.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앙상블로 연주할 수 있는 팀을 저는 처음 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 이 고운 분들이 이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앵콜곡을 또 청해 듣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맞습니다. 준비한 네. 앵콜 무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사랑이 이런 거네요. 헤어날 수 없는 거네요. 나도 몰래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술잔을 취한 이 마음 사랑에 빠진 이 마음 눈물이 흐르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사랑이 이런 거네요. 헤어날 수 없는 거네요. 나도 몰래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술잔에 취한 이 마음 사랑에 빠진 이 마음 눈물이 흐르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난 이제 어떡하나요.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자 저희 또 아코디언 연주에 푹 빠져서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느낌이 어떠셨을라나. 그러게요. 네. 오늘 소감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저희 앙상블 팀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그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또 함께하는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저희들까지 또 훈훈해졌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말고요.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자 다른 기운이지만 그쪽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요 우리 아코디언 네 우리 앙상블 아코보코 팀 꼭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아시죠? 네, 자 목요일 4시 네, 네 저희 방송 들어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예쁜 모습, 고운 모습으로 행복한 마음 갖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은 평행생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났던 길을 거친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가까운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